네, 안녕하세요. 감샵입니다. 네, 오늘은 추석은 아직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촬영 날짜는 어제가 아니구나. 이번 주 월요일인가? 네, 손님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네, 외장하드 들고 온 줄. 아, 물론 이 외장하드는 아닌데, 외장하드를 들고 오셨어요. 조카가 자기 외장하드를 핸드폰 충전기를 외장하드에다 꽂았대요. 네, 외장하드 이렇게 보시면, 외장하드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모르겠어요. 핸드폰 충전기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꽂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조카가 재미 삼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아마 꽂았겠죠? 꽂아가지고, 이 외장하드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 기판이 탔어요. 외장하드 안에 기판이. 자, 이 외장하드도 잘 아시겠지만 외장하드 안쪽에는 이러한 노트북 하드가 들어있죠. 이런 똑같은 노트북 하드가 있는데 아마 요거 전기가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판이 아마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판을 저희가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거래처에서 이제 복구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급하게 외장하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기판을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똑같은 기판으로 교체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복구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한테 받은 거예요. 하드 1테라짜리 용량이 거의 한 820기가 정도. 예, 820기가 정도 용량이고, 뭐 거의 한 10년 동안 모아둔 자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아놓은 그 아주 중요한 하드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든지, 물론 이제 많이 비싸면 안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적정한 가격이어서 서로 합의하에, 네,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성공을 했고, 그 하드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하드, 웬만한 하드는 뭐 물리적이던 소프트웨어적이던, 물론 확률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게뭐 포맷을 했다든지 이 외장하드를 모르고 그러면 이제 복구 확률이 높아지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뭐가 이제 떨어뜨렸거나 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를 먹었 이것처럼 전기를 먹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고장이 날 확률이 좀, 그러니까 복구가 안될 확률이 높죠, 하드웨어적으로 문제일 경우에. 근데 이제 포맷이나 이런 거는 복구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드가 외장하드 이거 고장 되게 많이 나요. 특히 이거 외장하드 쓰시는 분들은 이거 웬만하면 안 쓰면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그냥 계속 놔둬요, 회사 같은데. 그러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쓰면 빼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 복구 업체에 의뢰하셔도 되긴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이 외장하드 복구는 그 하드 외장하드의 용량을 보고 이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테라짜리 하드에 용량이 5기가만 있다고 해서 그 5기가에 대한 용량의 그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1테라 그 전체 하드 용량의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용량은 가지고 있는 용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820기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거 외장하드는 이제 그렇고, 요런 USB, 네, 요런 거 고장 나면 복구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복구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USB는 물론 이제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제가 USB 받아서 복구 업체에 넘기면 거의 한 80%? 90% 이상은 복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좋은 제품이나 비싼 제품에 좀 해주시면 좋을, 안정적인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뭐 컴퓨터나 이런 하드가 아무래도 이런 거보다는 안전하니까 그런 데 따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복구가 정말로 잘 됐는지, 예, 820기가짜리, 상당한 용량이에요. 뭐 10년 동안 자료를 모아뒀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복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받은 거, 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는 거니까 네 먹고 잘 됐겠죠? 네. 어우 용량이 상당하네요. 1테라짜리에 거의 꽉 찼어요. 900기가 900기가 정도 되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복구까지 다 예, 복원을 다 했고요. 이게 뭐야? 복구까지 다 했고 이게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네요. 네. 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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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런 거, 이거를, 아, 이력서,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 좀 중요한 자료가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래서 이게.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봤습니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거 좀 중요한 자료신 것 같아요. 중요한 자료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아마 좀 용량이 큰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를, 많이 모은, 이걸 좀 이게 소중하게 좀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것들을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거를 10년 동안 모으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한테 뭐 그거라고 얘기 이제 요거라고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게 갑자기 나가니까 이제 소장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많이 모아놓으셨는데 시리즈별로 아주 잘 모아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요거는 복구가 다 잘 됐고요. 혹시라도 이제 요런 게 외장하드나 이런 게 만약에 고장 났다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그 인터넷상에 보시면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뭐 살아난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돌리면 돌릴수록 이런 거를 이제 복구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 받아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하시면 내가 아 이 자료가 잊어버렸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가까운 업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뭐 통해던 아는 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컴퓨터 대리점을 찾던 네 바로 복구해야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상에 뭐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뭐 그거를 뭐 하면은 뭐 살아난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욱 안 될 뿐더러 그거 가져와 가지고 하면 다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그냥 뭐 컴퓨터 업체나 뭐 서울의 유명한 업체 뭐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물론 저희 쪽에 의뢰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저렴하게 저희가 이제 하는 업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